이번 시간에는 에어리얼 컷 스위치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얼하고 핸들 스위치로 마무리하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에어리얼 기술들을 할 때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캐치를 해줬죠. 하지만 이 기술은 핸들 스위치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핸들을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을 하셔야겠죠. 바이트 핸들을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에어리얼 해줍니다. 이렇게 위로 던져주세요. 그리고 바로 오는 바이트 핸들 엄지와 검지로 캐치를 해주시고 핸들 스위치로 마무리 하면 되는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엄지와 검지로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던지고 엄지로 검지로 캐치하고 이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핸들 스위치까지 부드럽게 연계가 안 돼도 캐치하는 게 성공하면 반 정도는 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계속 이 부분만 연습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잡힌다 하면 핸들 스위치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